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튕겨나 GT5의 마지막 신차 오베르마트 센트럴 클래식 와이드바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여행민동성, 여기서 두번째 베니즈카센터, 이쪽에서 기본 차량 누르시고요, 여기서 세번째 이거예요, 오베르마트 센트럴 클래식. 원래 기존에 오베르마트 센트럴 클래식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걔를 이렇게 와일드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동수단 재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실제 타보면 굉장히 잘 만든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흰색으로 900클릭, 이것이 바로 오베르마트 센트럴 클래식. 자, 전면으로 보시면 상당히 클래식한 스포츠카의 느낌 가지고 있어요. 이 네모난 헤드라이트, 옆에서 보시면은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3에 대한 40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바퀴 사이즈도 꽤나 작은 편이고, 이쪽 옆에 선 그어져 있는 걸, 이것을 바로 캐릭터 라인이라거든요. 완전 칼같이 이렇게 쫙 그어져 있어요. 저희가 어릴 때 유치원 가서 자동차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딱 이 모양으로, 그 한자로 치면 철 구자. 지금도 완벽한데 이거를 더 이쁘게 꾸며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니즈카 센터에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와이드바디로 개조가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레나 작업실로 갈 거예요. 여기에 오시면은 좀 더 다 다채롭게 꾸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오 마이 갓, 딱 보니까 얘 후륜구동이에요 지금. 그리고 생각보다 빨라요. 아까 전에 재원을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았는데, 타보면은 얘가 굉장히 빠르고 즉각적으로 악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 치민 깜짝이야. 업그레이드 베니즈 오리지널 모터 웍스 센트럴 클래식 와이드바디 70만 달러 900클릭. 그르르라. 자, 보시면은 차체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버 핸다 휠도 바뀌고요, 바퀴를 양옆으로 최대한 당겼어요. 네그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를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부지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트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도 천천히 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꾸며주고 디퓨저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진짜 완전 농기의 수준으로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범퍼 골라드릴게요. 엔진 종류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밸브 커버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엔진을 바꿔주는데 색보다 비싸거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지. 광택 밸브 커버, 그 다음에 엔진 커버, 이것도 솔직히 자동차의 후드를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갬성이죠. 바꾸는 게 레드 노출형 버니어 플리스, 그 다음에 스트럽 브레이스, 이쪽에는 선, 이거를 달아주면 자동차의 핸들링이 좋아지는데 실제 GT5에서도 이게 적용된지 모르겠어요. 익스트림 빌렉 스트랩 브레이스, 인터쿨러 얘도 바꿔. 아, 밑에 여기 살짝 바뀌고 있죠. 트윈팬 인터쿨러, 에어필터, 이쪽에 보시면 뭔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개별 POD 필터, 엔진 풀업, 머플러 종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이 모습, 박스 머플러, 그 다음에 팬더. 아우 마이 갓, 이거 카본으로 바꾸는 것도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색깔을 통일시키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여기서 그냥 완전 랠리카를 만들어 볼 수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조명 달아드릴게요. 이거 살짝 그 바둑알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릴,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12가지에다가 개성이 정말로 강해요. 레이서 그릴, 후드 캐치, 이쪽에 보시면은 후드 캐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치 후드핀, 그 다음에 후드 볼게요. 이것도 종류가 20가지가 넘고요, 양쪽에 에어덕트가 큼지막하게 뚫리거나 아니면은 가운데를 드러내거나, 그리고 이거 살짝 반투명인데요, STD 후드. 경적은 제일 비싼 거 달아줘. 리버트 시티 루프 900클릭.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카본 대시. 문짝을 볼게요. 문짝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카본 위브 패널. 애초에 처음 기본 시트는 이렇게 네모네요. 이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포츠 시트로 바꿀 수가 있다는 점, 저는 갬성을 위해서 얘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핸들, 애초에 이쁜데 이거를 굳이 꾸미고 싶지 않거든요. 핸들 같은 경우도 스킵. 그 다음에 조명 색상, 앞쪽에 있는 조명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에몬 핑크, 그 다음에 롤 케이지, 이거는 롤 케이지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패딩 레이서 케이지, 조명, 옛날 차는 근데 노란색 조명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골든 샤워 조명. 자,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이런 식으로 무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레이서 같은 그런 느낌, 블랙 레이서 스트라이프. 루버, 이 뒤쪽에 루버를 달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T5 같은 경우는 루버를 달면은 뒤쪽에 총알이 좀 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총알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멋이에요. 뭐 카본 GT 루버.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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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다 예쁜데 어떡하지? 자, 무광도 마찬가지로 이 특유의 감성을 내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광 흰색에다가, 그 다음에 지붕, 위쪽에 있는 지붕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라이트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그리고 짐은 못 싣고 딱 여기까지. 왠지 이거 그 사람 머리 같잖아요? 얘는 그냥 내비둬. 그 다음에 스커트, 밑에 보시면 스커트가 섬세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말고 드리프트 스커트, 그 다음에 차광띠 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스포일러,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달려있었지만 왠지 엄청나게 거대한 윙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달 겁니다. 레이서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예로 할게요. 히든 식스. 휠 색상은 옐로우 골라드릴게요. 타이어 아토믹 로고 골라드릴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자, 다음에는 직진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처음에 휠스핀 살짝, 하지만 뒤에서 쭉 밀어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어가 한 2단쯤 바뀌었을 때 갑자기 확 튀어나가요. 지금 몇 마일인지 보면은 120마일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왼쪽 핸들링. 어우, 살짝 미끄러지는데? 잠시만요, 감을 잡아볼게요. 오른쪽 살짝 쏠려요. 이렇게 오른쪽 상당히 위험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접지력이 안 좋아요. 드리프트, 드리프트 자체는 굉장히 잘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드래그 레이스하러 갑시다. 아, 칼리코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칼리코가 한때 GT밥에서 가장 빨랐던 차였지만 너프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성능은 어떤지 이따가 확인해볼게요. 우베르마트 라인하트, 캐런 칼리코 GTF, 그루티 이탈리 GTO, 베가시 토레로, 캐런 썰튼 RS 클래식. 썰튼 RS 딸 한 번 올 동안 술 한잔 먹을게요. 잠시만요. 아디셀지 레트로 커썸 출발 가자. 아우, 왜 이렇게 미끄러져. 뭐야 이거. 어, 왜이래. 아, 잠시만요. 아, 좀 전에 술 한잔 먹었다고. 안돼. 아, 깍. 1등 칼리코. 여러분들 레이스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제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운전을 똑바로 못했거든요. 자, 두 번째 드래그 레이스 다시 가볼게요. 아니스 GR350 가자. 몸통 받치기 금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등. 그리고 점점 더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만 더 파이팅. 앞에 인차 저거 뭐지? 근데 여기에서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완주. 1등은 역시나 칼리코.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카지노 경마장까지. 멤버를 보시면은 그루티 이탈리 RSX, 이더스 스텝포드, 캐런 썰튼 RS 클래식, 페가시 인퍼너스 클래식, 칼리코 GTF, 바피드 카라카라 등장, 바피드 도미네터 GTX. 출발! 바로 오른쪽. 몸통 박치기 하지 말고 코스를 잘 따라가야 돼요. 괜히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겹치면 안 돼. 직선 코스에서는 이 친구가 그렇게 많은 힘을 낼 순 없어요. 핸들링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스무스한 핸들링. 오버스티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핸들을 팍팍 돌리지 말고 살짝 끊어서 돌려야 돼요. 끊어서. 아유, 이 차, 아유, 괜찮으세요? 고속 핸들링이 의외로 좋아요. 지금 속도가 거의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핸들이 돌아가는 모습, 이게 차를 잘 만든다는 건데 딸 파는게 지만. 그리고 오프로드 달려볼게요. 출발. 좀 하시고 올라오시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바로 길 따라서 가야 되는데 돌지 마. 진짜 코스 따라서 갑니다. 칼리코 제껴야 돼요. 칼리코 제껴야 돼. 아이고 세상에, 몸통 박치기 나쁜 거예요. 급격한 핸들링도 대응이 가능해요. 2등 세팅이 2등을 했습니다. 운전을 가장 못하는 제가 랠리 레이스 2등. 1등 썰튼 RS 클래식, 그리고 3등 같은 경우는 2차죠 그루트 이탈리 RSX.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수구 레이스하고 방송은 종료가 됩니다. 자, 위치 다들 아시나요? 여기쯤인데 멤버 소개는 그냥 스킵합시다. 출발! 출발 스타트! 제가 이제부터 채팅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달릴 거니까요. 이쪽으로 오시고 악셀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 안 돼! 나이샷! 핸들링 손해가 국! 아이고! 폭탄 조심하세요.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야 돼. 자, 안 돼! 이런 제작! 지금 두 명이 저를 앞질러서 갔어요. 갈 수 있어. 여기까지! 6등이죠? 미션 클리어.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주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 이쁘고요, 선회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